그게 훌륭한 게 아니에요. 참는다고 그게 훌륭한 게 아니에요. 집에서는 누가 행복해야 되냐면 아내가 행복해야 돼, 아내가.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아내들은요, 희생하고 인내 하고 참아요. 거기 성당 다닌 사람들은 자기가 십자가 진다고 생각하고 파마 한번 하면은 보통 제대로 좀잘 뽑으려면 한 10만원 정도 들고 여기 뭐, 뭐, 트리트먼트 뭐, 뭐, 영양 뭐, 이거 하라 그러면 한 20만원 정도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이면 이 돈이면 차라리 뭐 한다? 이 돈이면 차라리 애 학원을 한번 더 보낸다. 이 돈이면 내가 살림살이 하나 더 한다. 그리고 자기는 파마를 어떻게 해? 3만 원짜리 철못 뒤집어 쓴거딱 하고. 있는. 1년 내내 풀어지지도 않는 거 그냥 딱 쓰고 있는. 거. 난 그런 여자가 싫다는 거예요. 그런 여자가. 그러고 이제 아침에 이제 남편이 출근할 때 보면 막또 그게 또 부풀어 갖고 사자 머리 풀어 쳐놓은 것처럼 막 이래고 눈 이상하게 또 여보 다녀와. 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악마의 유혹에만 안 빠지면 세상 참 행복하게 살수 있어요. 그 악마는 주로 우리 예수님한테 광야에서 했던 유혹처럼 돈에 대한 유혹, 빵에 대한 유혹, 절을 하면 권세와 영광을 준다는 이 권세와 영광에 대한 유혹. 그 다음에 하느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신앙의 유혹을 우린 늘 받고 살아요. 일생을 살면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그 유혹에 안 빠질 수 있는 분은 단한 분도 없어요. 늘 빠져요. 근데 그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데살로니카 전서 5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항상 기뻐하여라, 끊임없이 기도하여라,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하여라. 여러분들 어때요? 어, 세상 사는 거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기뻐요? 근데 항상 기뻐요? 그게 문제예요. 성서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항상 기쁘라고 했어요. 우리가 80평생을 산다고 보면은, 아, 일을 하는데 26년을 쓴대요. 일을 하는데. 잠을 자는데 한 23년을 쓴대요. 밥 먹는데 6년을 쓴대요. 그 다음에 사람 기다리는데 6년을 쓴대요. 그리고 텔레비전 보는데 10년을 쓴대요. 근데 너무 기뻐갖고 막 웃으면서 그 기쁨을 만끽하는 거는 22시간 3분 밖에 안 된대요. 80평생에. 항상 기쁜 게 아니야. 항상 기쁜 게. 근데 성서에는 항상 기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22시간 3분 밖에 안 기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 월세 살고 전세 살때 꿈이 뭐예요? 나는 17평 아파트라도 내 이사 안 다니고 내집 하나 가졌으면 원도 한도 없겠다. 그래갖고 정말로 열심히 돈을 모아갖고 17 평짜리 아파트를 샀어. 방두 개짜리인데 너무 좋은 거야. 이제 이사 안 다녀도 되니까. 그래갖고 쓸고 닦고 그냥 그방두개 그냥 빛이 번쩍 번쩍 나요.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아 갑자기 친구가 차미스를 아파트 32 평짜리 아파트 <laughs> 이사간 친구가. 아, 나이 32평 아파트 샀다고 집들이 한다고 오라고 그래갖고 그 집에 딱 갔는데 이런 우리 집 17평이 그집 베란다에 들어가게 생긴 거야. 그때부터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요. 이때부터 목표가 바뀌어요. 17평에서 뭘로 바뀌어요? 32평으로 바뀌어. 그래갖고 그냥 허리띠를 졸라매. 제일 만만한 게 뭐야? 교무금이야. 7만원 내던 거 그냥 3만원으로 딱 줄이고 예, 열심히 그냥 한 10년을 모았어. 10년을 모았는데 모아갖고 경남 아파트 32평 샀어 32평 사갖고 그냥 너무 행복한 거야 근데 이 32평에는 안방에 샤워실도 있고 화장실도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 그냥 너무 행복한데 아니 친구가 천당 옆 분당에 50평짜리 아파트 샀다고 초대를 하네 거기 가보니까 우리 집 32평이 어디에 들어가게 생긴 거야? 그집 거실에 들어가게 생긴 거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욕심을 부리다 보면은요. 항상 기쁘지 않아요. 세상적인 욕심은요.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바다는 채워도 사람 욕심은 못 채운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혹시 난 지금 너무 괴로워. 내가 사는 게 힘들어. 뭐 때문에 힘드냐 하면 지금 현실이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욕심이 너무 많아서 힘든 거예요. 이유는 다른 거 하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목표가 하늘나라인 사람 나는 이 세상적인 게날좀 실망시킨다 하더라도 이 세상적인 출세를 좀 못했다 하더라도 나의 최종 목표는 하늘나라다. 정말로 아름다운 꽃이 있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고 성모님이 있고 하느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오늘 채칠 성녀 같은 그런 정말 아름다운 분들이 있는 그곳에 내가 간다라는 희망을 가진 사람은요 이 세상적인 게날좀 실망시킨다 하더라도 항상 기쁘게 살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욕심만 부리다가 하나님 믿지도 않고 하늘 나라에 대한 희망을 두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에 빈털털이로 갈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평창에서 우리 생태마을에 한 100명 정도 시각장애자들이 와서 어, 강의를 들었어요. 아, 근데 그냥 강의를 너무 재밌게 듣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들 뭐가 그렇게 재밌느냐 그러니까 신부님 우리는 눈에 베는게 없어서 행복해 되는 거예요. 눈에 베는게 없어서. <laughs> 여러분들 우리는요, 그분들은 눈에 베는게 없어서 행복하다 그러는데 우리는 왜왜안 행복하냐면 너무 보는 게 많아서 행복한 불행한 거예요. BMW, 벤츠, 그 다음에 남하고 비교하는 거야. 내 자식하고 남 자식하고 비교하는 거야. 내 자식은 요거 밖에 안 되는데, 남자식은 뭐 서울대학에 무슨 뭐 변호사에 뭐 판사에 검사에 의사에 내, 내 자식 꼬라진 요거 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왜 불행한 줄 알아요? 모두 출세해야 돼. 그냥 이 세상에서 전부 다 출세. 해 여러분들 출세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난 요즘 텔레비전 보면서 그 장관들 청문회 할때 보면 정말로 저러고 장관되고 싶을까. 그런 생각 들때참 많아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모욕을 받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실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산 사람들인데 얼마나 모욕을 많이 당해요. 저는 오늘 우리 여기 신부님 왔는데 뭐 파리나무 십자가 합창단 여기 온다며요. 오늘 완전히 하루 만에 완전 매진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역시 비전동, 대단한, 비전 있는 본당이라 역시 틀려요. 그런데 나는 더 놀란 게 뭐냐 면은 파리나무 십자가 합창단이 세계 최고예요. 그런데 우리 전신부님이 여기 평택대륙 합창단, 꼬마이들 합창단 해놨다며요. 얘네들 음도 잘못 맞춘대요. 그런데 그 무대에 얘네들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빠서 안 세울지도 몰라요. 창피하다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노래하는 것 자체로 오케이 라는 거예요. 본당심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정신이 중요해요.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 되지. 꼭 출세해야 돼?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여기 안 행복하세요? 여기 장관들 있어요? 국회의원들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우리 다 불행해야 돼요? 아니죠. 내가 오늘 얼마나 즐겁게 일을 하느냐. 그거 하나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학벌. 서울대학, 카이스트. 이번에 3월달에 카이스트 아이들 4명 자살한 거 여러분들 아시죠? 얼마나 똑똑한 아이들이에요. 여러분들 공부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또 스트레스가 많아요. 서울대학도 다 1등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한, 한과에 40명이면 거기서 또 꼴등이 또 있어요. 거기서 또 꼴등이 있어요. 걔네들은 또 자괴감을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학벌 내가 뭐 우리나라의 그 조태는 대학 최고의 대학 졸업한 남편을 둔 부인들 얼굴 밝은 부인들 별로 못 봐요. 하도 남편이 잘난 척을 해갖고 거기에 눌려갖고 그냥 찌그러져서 사는 여자들 많이 봐요. 학벌 좋다고 내 자식 뭐 그냥 서울대 나왔다고 이내딸 결혼시키는 거 결코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린 너무 출세 학벌 돈. 이 돈도 제가 보기에는 돈이 우리가 행복을 결정해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요즘 뭐이 입시철만 되면은 막 의, 교수들이 막돈 받고 그냥 부정 입학시키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 박사까지 돼서 교수까지 돼서 그돈몇푼 받아먹고 감옥에 가요. 그 요즘 부산 저축은행 줄줄이 다 들어가는 거 보세요. 돈이 많으면요. 더 많은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제일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1 더하기 1은 일하고 내가 벌은 만큼만 쓴, 쓰는 사람이 제일 행복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이 불행한 줄 아세요? 자기가 번걸 쓰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 많아요. 보면 9개 번 사람은요. 10개 채우려고 1개 더 모으려고요. 9개 손도 못 대고 죽는 사람들 많아요. 99개 가진 사람은 100개 채우려고 99개 쓰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 많아요. 돈은요. 제가 지난번에도 강의를 했듯이 내가 쓴 것만 내 돈이에요. 내가 쓴 것만. 살아오면서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성당 봉헌하고 여기 땅이땅 땅 사는데 위대한 일 하신 분들 땅값 내고 이것만 내 돈이에요. 내가 여기 비전동에서 제일 열 받을 때가 언제였느냐면은 imf 때 여기 내가 있을 때 터졌거든요. 근데 우리 교우들 20억 30억 날라간 교우들 많아요. 여기 안에. 근데 술이 취해갖고 나한테 와갖고 뭐라는 줄 알아요? 신부님이 이렇게 망할 줄 알았으면은 하루아침에 날릴 줄 알았으면 성당에 봉헌이라도 많이 할걸. 내가 이 성당에서 내가 그 경험을 했다니까 제일 열받는 거야. 다 잃어버리고 후회하지 말고 언제 해요? 있을 때 하세요. 있을 때. 여기 지금 땅산거 열심히 봉헌하세요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모를 너무 따져. 외모를. 이네 가지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래요. 그래갖고 그냥 텔레비전 보면 그냥 저는 요즘 나이를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연예인을 구분을 못 하겠어요. 다 그놈이 그놈 같고 그 여자가 그 여자 같아요. <laughs> 응. 다 똑같이 생겼어. 어떻게? 그런데 얼굴 잘생긴 남자들, 여러분들 같이 살아보는 여기 자매님들 어때요? 속 끌어요? 안 끌어요? 끌어요. 얼굴 잘. 자... 남자 얼굴은요, 그저 둥글둥글하니, 투실투실하니, 그냥 후덕한 그런 얼굴이 제일 좋은 거예요. 잘생겨봤자요, 바람이나 피고 골치 아파요. 또, 여자 얼굴 이쁘면은 그거 피곤해요. 이 남자, 저 남자, 찝적찝적거려서. 네. 얼굴은 그저 나같이 씹다 베은수제비 같이 생긴 게 제일 좋은 거야. 네. 제일 좋은 거예요. 네. 우리가 이 출세, 벌, 돈, 외모만 매달리지 않고 나 생긴 대로만 사는 사람은요. 너무 즐겁게 살아요. 우리나라 어, 직업 행복 지수 1등이 사진 작가예요. 사진 작가. 사진 찍는 사람들이 제일 행복하대요. 자연 다니면서 마음껏 세상을 다 담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일을 지금부터 찾아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쉽게 안 죽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지금 50대 신분들 손들어 50대 신분들 손들어 보세요. 나50 넘었다. 여러분들 앞으로 60년 남아 있어요. 60년 동안 밥 먹고 자고 밥 먹고 자고 이 일만 할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일 하다 죽어야 돼. 원하는 일 하다 죽어야 돼. 지금부터 그 일을 찾아 나서야지 여러분들 행복해요. 그 시각 장애우들이 아시면 우리 눈에 뵈는 게 없어서 행복하다 그러더니 그분들이 우리 생태마을 앞마당에 보면 강이 내려다 보여. 요 강이 내려다 보이는데 내네 형제가 시각장애자인데 눈에 열이 너무 많아서 눈을 차라리 빼버리는 장애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예 빼는 교우들도 있어요 근데 눈을 정말로 다뺀 형제 넷이서 그 강을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내려다 보는 건지 안 내려다 보는 건지 잘 몰라도 어 얘기를 하는 걸 내가 들었어 야 베드로야 내가 우리나라 참 많이 다녀봤는데 이렇게 경치 좋은 데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뭐가 그렇게 경치가 좋은지 당신이 어떻게 아느냐고. 신부님, 강물 소리 들리지 않느냐 이거야. 그 다음에 새 소리 들리지 않느냐 이거야. 그 다음에 느티나무가 있는데 바람에 느티나무 흔들리는 소리 들리지 않느냐. 그 다음에 5월 달에 꽃이 만발했는데 이 꽃향기 미친다는 거, 맑은 공기에. 아니, 눈이 없는 우리, 보이지도 않는 우리 시각 장애우들도 이렇게 경치 좋은데 처음이라 했는데 우리는 그냥 두 눈을 다 뜨고 이 아름다운 별도 보고 하늘도 보고 단풍도 보고 이 평택 들판도 보는데 내가 안 기쁘다 이 사람들 어때요? 영적으로 단단히 병든 것 같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난안 기쁘다 이분들 영적으로 병든 분들이에요 이거 눈 지금 뜨고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은혜 놓은 거예요 눈 하나 갈아 끼는데 1억이야 1억 두개 갈아 끼면 2억이야, 2억. 지금 나 쳐다보고 있는 분들, 여기 지금 2억 깔고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응. 엄청나게 부자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들, 심장, 심장 하나 갈아 끼는데 5천, 간 갈아 끼는데 7천, 신장 갈아 끼는데 3천이에요. 그럼 요거 합치면 3억 5천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 중국의 사용수들 장기 매매를 한다고 그러죠? 참나 깜짝 놀랐어요. 이 가나나 그 매매하는데 1억 5천이래. 신장 7천만 원. 다 따불이야 보니까 이 공식적으로 인터넷에 나온 자료보다 훨씬 더 비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로 따진다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지금 한 6억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팔 하나 갈아끼는데 400, 양팔 800, 양다리 1,600. 이거 합치면은 아니 이렇게. 양다리, 양팔 다 갖고 있으면서 내가 기쁘지 않다. 지금 기쁘지 않는 분은 욕심이 꽉 차서 기쁘지 않는 거예요. 돈 욕심, 자식 욕심, 명예 욕심. 이 욕심을 아직 못 채웠다고 지금 기쁘지 않고 맨날 짜증 부리고 신경질 부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지금 집에서 여기 성당까지 걸어오셨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행복해야 되고 기뻐야 돼요. 여기 동방, 여기 자회원에 한번 가보세요. 여기 뇌수정에 걸린 아이들. 뇌가 얼마나 큰지 몸보다 머리가 더 커요. 얘네들은 평생 일어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점점 머리가 커지다가 스무 살도 못 넘기고 죽어요. 평생 한번 일어나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걸어서 두 다리를 여기까지 와서 앉아 있다. 그럼 무조건 삶의 충만함. 살아 있는 거에 대한 희열을 느끼셔야 돼. 난 정말로 건강하게 살아서 내가 움직이고 있구나. 근데 난 지금 얼굴에 그냥 기쁨이 하나도 없어. 이분은 뭔가 영적으로 병이 든 분이에요. 치료가 필요해 영적으로. 그럼 어떤 사람이 기쁘냐 하면은 긍정적인 사람이 기뻐요. 부정적인 사람은 기쁘지 않아요. 세상을 삐딱하게 보는 분들은 안 기뻐요. 범은 장사 안 돼도 대통령 탓. 고수도 안 돼도 대통령 탓. 내가 이렇게 지지리 못 사는 것도 부모 탓. 다남 탓하는 사람은요. 기쁠 수가 없어요. 남 욕하는 사람은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말해야 돼. 어, 경제학자 파레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개미들 있죠? 개미들. 개미들이 참 부지런한 곤충이잖아요. 그래서 개미를 관찰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개미들이 100마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놀랍게도 먹을 걸 물고 왔다 갔다 하는 거는 20마리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80마리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갖고 너무 신기해갖고 이 20마리를 또 모아갖고 또 100마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처음에는 다 물고 왔다 갔다 하더니 조금 지나더니 20마리만 먹을 걸 물고 왔다 갔다 하고 나머지 80마리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공동체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20%예요 나머지 80%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당도 똑같아요. 성당도 보면은 성당 와서 미사해서라고 나 오늘 저녁 너무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저녁 준비하고 뭐 성당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20%고 나머지 80%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가방 들고. 근데 본당 신부가 그 20%에 초점을 맞추느냐, 80%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본당 분위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80%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맨날 욕해. 당신들 그래갖고 천당 가겠느냐. 어, 당신들 그렇게 살아서 어, 예수님한테 상 받겠느냐. 맨날 욕먹어. 그러면 20%, 열심히 한 20%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뭐야? 난 정말 집안일도 다 뒤로하고 하느님 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칭찬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 그럼 그 사람들 기운 빠져요. 성당 분위기 쫙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20% 당신들 때문에 우리 성당 움직인다. 당신들은 하느님이 보내준 천사다. 정말로 고맙다. 이러면 20%가 으쌰으쌰 해갖고 신나게 움직이면 나머지 80%도 얼떨결에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당 분위기예요.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느냐,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느냐. 엄청난 차이가 나요. 여러분들 남편들 100% 마음에 들어서 데리고 살아요? 한 20%만 마음에 들어도 데리고 사는 거예요. 술은 안 먹지 않느냐? 때리진 않지 않느냐? 월급은 제때제때 제때 갖다 주지 않느냐? 만약에 마음에 안 드는 80%만 맨날 말하면요. 그 부분은 못 살아요. 긍정적인 걸 보는 거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여기 비전동에 5년 있다가 경기도 광주 능평 성당이라는 데를 갔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비전동이 사실은 우리 수원교구에서도 최고의 본당이라고 자부를 해요. 교우들도 정말로 착하고 말잘 듣고. 근데 딱 갔더니 여기는 우리 박건순 신부님이 딱저조소 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성당은 천막에다가 옆은 콘테이너다 바닥은 맨 흙이야. 그리고 그냥 바닥에 흙에서 막 원출이, 붓꽃이 막 피는 거야. 제대 꽃꽂이가 필요 없어. 알아서 펴주니까. <laughs> 갔는데 분당 요한 성당에서 500명을 주고 경기도 광주에서 100명을 주고 경기도 죽전 성당에서 150명을 줬어요. 750명이야. 딱 갔는데 안 그래도 성당도 허접한데 아니 그 죽전에 사는 그 교우들이 우리 쪽으로 주교님이 발령을 냈단 말이에요. 이제 능평 성당으로 가라고. 근데 거기서 전화가 왔어요. 교우들이 신부님 우리가 이제까지 죽전 성당 짓느냐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또 신설 성당으로 우리 부로 가라고 그러더니 이 말이 됩니까?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했는데 안 오기로 결정을 했대요. <laughs> 자, 제가 그안 온다는 150명하고 싸웠을 것 같아요. 안 싸웠을 것 같아요. 안 싸웠어요. 왜? 그분들 와봤자 덕을 차파요 덕을 차파요 그래서 오지 말으라 그랬어요. 근데 나한테 600명이야. 근데 우리 이 능평 성당은 이 버스를 타고 이, 이 능평 교우들이 분당으로 나가면요 버스 한 번이면 가요. 근데 우리 성당으로 올려면두 번을 갈아타야 돼. 그러니까 교우들이다 분당으로 나가는 거예요. 미사 참여 이제 딱 150명이 오는 거 150명이 주일날. 내가 여기 떠날 때 주일날 여기 1,700명이 왔거든요. 내가 막 떠날 때 여기가 주일날 아, 1,700명 맨날 하다가 150명 오니까 이건 사람도 아닌 거예요. 숫자가 <laughs>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 갖고 미사딱 11시 미사 한 대. 한 대니까 미사 끝나면 맨날 돼지를 한 마리씩 잡는 거예요. 맨날 돼지를 먹는 거야 맨날 내가 내면 총회장이 내고 총회장이 내면 부회장이 내고 돌아가면서 그때는 돼지가 한 마리에 15만 원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도 내가 가정방문 다니면 막개 키우는 집에 있으면 뭐 이런 걸 키우냐고 먹자고 그냥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갖고 그냥 맨날 성당 마당에서 불을 지펴놓고 맨날 먹는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성당 마당이 분당으로 나가면요, 마당이 보여요. 분당 미사 참여 나가는 교우들이 맨날 성당 마당에서 그냥 불이 지글지글 일어난단 말이야. 저게 뭔가 하고 교우들이 자꾸 하나, 둘씩 오기 시작하는 거야. 점점, 점점 교우들이 느는 거야. 예 근데 이 1년이 지났는데 죽전에서 안 오겠다는 교우들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네들이 회의를 했는데 오기로 결정을 했대요. 제가 오지 말라오랬겠어요. 오라고 그랬겠어요. 대환영이라고. 네. 그래서 오라고 떠났던 교우들이 다 오는데 교우들이 1000명이 됐어 요 1년에. 근데 또 이제 아파트가 조금씩 조금씩 들어왔고 2년 만에 2000명이 됐어요. 그냥 너무 즐겁더라고요. 또 거기는 교우들이 그 시골 교우들이라 산에 가고 개구리 잡아오고 뭐 하여튼 나 황교 운동하는 신분인데 너구리 잡아오고 별걸 다 잡아와. <laughs> 아, 그러뭐 신부님 이거 개고기라고 그러고 거짓말하고 막 먹이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 예수 부활 대축일 끝나고 난 저기 막사순질 뭐 끝나고 예수 부활 대축일 미사 끝나고 난 다음에 숫자가 조금이니까 엠마오를 가도 회장단하고 안 가고 본당 교우들 다 가자. 우리 그때는 또 IMF 망해갖고 노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냥 다 가자니까 너무 너무 좋아하는 것. 내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들한테 야. 니네들 지금 학교 가는 게 중요하냐. 예수님 부활해갖고, 지금 우리 엠마오 가는데, 엠마오 가는 게 중요하냐. 이랬더니 애들이 엠마오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야외학습 신청해. 라고 엠마오 100명씩 데리고 평창에 놀러 가고. 너무너무 즐거운 거야. 점점, 점점 즐거운 거요 교우들이 3년째 됐는데, 성당을 자꾸 짓재는 거야. 이제 교우가 2천명으로 늘어나니까. 나는 안 짓는다. 아,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냥 땅바닥에서 그냥 원출이 붙고 피고 그러는데. 아니, 짓재는 거야. 그럼 저 보자라고 그 3년 9월에 시작해 갖고 4년 부활절 입당을 했어요. 7개월 만에 성당을 줬어요. 7개월 만에 우리 교우들이 봉헌식 하는 날또 봉헌식 하는 날도 내가 초등학교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얘들아 지금 하느님 집이 젖었는데 학교가 중요하냐? 성당 봉헌하는 게 중요하냐? 성당 봉헌하는 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니네들 오후 2시에 봉헌식이니까 오전에 학교 갔다가 조퇴 다 하고 와라. 애들이 조퇴하고 100명이 왔어. 100명이. 수요일 날 봉헌식을 했는데, 그 교우들이 그래, 우리가 언제 이렇게 성당을 줘서 봉헌을 했느냐고. 나는 사억 목표가 고객 만족이 아니라 고객 기절이에요. <laughs> 교우들이 기절할 때까지 나는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어흔들 바닷가 같은 거 생각나요? 700명, 가성양 예, 3박 4일 동안 기절하면서 놀았잖아요. 근데 그때도 내가 이루지 못한 일을 여러분들이 올해 우리 전신부님이랑... 저 앞에 땅 사신 거 대단한 거예요. 기쁨은요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우들이 기절한 상태에서 너무 행복하니까 자기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지도 모르고 막 내는 거예요. 깨보니까 성당이 젖은 거예요. 깨보니까. 기쁨은요 모든 일이 이루어져요. 분열이 있고 미움이 있고 징후가 있는 데는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은 기쁨이 있는 데는요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쁘게 사는 거는 아주 중요해. 요 기쁘게. 그럼 어떤 사람이 기쁘냐? 긍정적인 사람이 기뻐요.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성모님은 긍정적이셨을까요? 착했을까요? 성모님 백번 긍정적이에요. 천녀한테 아, 천사가 나타났어. 마리아, 너 아이를 가질 것이다. 저는 천년대요. 아마 착한 여자였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 나는 난 허무 뭐 지금 요셉이랑 약혼한 상태라 나는 요셉한테 미안해서 애 갖고 난 절대 결혼 못한다. 난 순수하고 깨끗하게 요셉한테 시집 가고 싶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쓰러진다. 아니 그리고 왜 처녀한테 와서 그러냐. 느애한둘셋 논데 가서 얘기해 봐라.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성모님은 굉장히 긍정적이셨어요. 당신을 통해서 인류의 구세주가 탄생한다 그러니까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에요. 이렇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셨기 때문에 인류 구세주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긍정적인 여자가 좋지 난 착한 여자는 좋아하지 않아요. 나는 착한 여자가 난 싫어요 사실은 착한 여자 짜증나요 짜증나. 우리 생태 마을에 50, 60이 다돼 갖고 암이 걸려 갖고 오는 분들 많아요. 특히 자매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부님, 나 평생 집안 위해서 고생하고 희생하고 내가 참고 견디고 살았는데 맨 마지막에 이렇게 암이 걸려 갖고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정말로 억울하고 분하다고. 그럼 나한테 막 울고 난 이런 여자들 짜증나요. 누가 그렇게 살래요? 집에서는 엄마가 행복해야 돼. 집에서는 엄마가 행복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나 지금 남편이 맨날 바람 펴. 남편이 맨날 빚졌어. 시어머니 모시는 거 너무너무 지겨워. 그래갖고 맨날 머리 하얀 거탁 뛰고 맨날 누워있어. 그래갖고 애가 그냥 학교 끝나고 엄마 나 학교 다녀왔어. 그냥 저집 식구만 보면 신경질이 나는데 애까지 학교 다녀왔고 그래서 나뭘 어쩌라고. 네. 이러는 엄마는요. 애들이요, 집을 겉돌기 시작해요. 겉돌기 시작해. 엄마가 행복하지 않는 집 애들은요, 집 밖을 나가 떠돌아다니게 돼 있는 거예요. 맨날 지겨워 죽겠다. 입만 열면은 응?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엄마 있는 집의 자녀들은요, 집에 안 들어가요. 집에 들어가면 맨날 엄마가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죽었으면 좋겠다. 지겨워 죽겠다. 내 팔자야 이러면은요, 애들은 겉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겉돌아갖고 나가갖고 떠돌아다녀서 3년을 떠돌아다니면요. 진짜 골치 아픈 애가 돼서 돌아와요. 근데 엄마가 너무너무 기뻐. 엄마는 학교 다녀왔어. 우리 아들, 딸 수고했어. 공부하느냐고. 얼마나 힘들었어. 엄마가 맛있는 간식 사놨거든. 만들어놨거든. 딱 안아주면은 애는 간식 먹으면서 집에서 행복하게 살수 있어요. 그럼 집에서는 누가 행복해야 돼? 엄마가 행복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내가 행복한 게 결국은 누가 행복한 거야? 자식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잘해줘야 돼? 엄마한테, 본인한테 잘해줘야 돼요. 희생한다고 그게 훌륭한 게 아니에요. 참는다고 그게 훌륭한 게 아니에요. 집에서 는 누가 행복해야 되냐면 아내가 행복해야 돼. 아내가.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아내들은요, 희생하고 인내하고 참아요. 더욱이 성당 다닌 사람들은 자기가 십자가 진다고 생각하고. 파마 한번 하면은 보통 제대로 좀잘 뽑으려면 한 10만원 정도 들고 여기 뭐뭐 뭐, 트리트먼트 뭐, 뭐 영양 뭐 이거 하려고 하면 한 20만원 정도 들잖아요 그러니까그 돈이면 이 돈이면 차라리 뭐한다? 이 돈이면 차라리 애 학원을 한번더 보낸다 이 돈이면 내가 살림살이를 하나 더 한다 그리고 자기는 파마를 어떻게? 3만원짜리 철못 뒤집어 쓰는 거딱 하고 있는 거. 1년 내내 풀어지지도 않는 거 그냥 딱 쓰고 있는 거난 그런 여자가 싫다는 거예요 그런 여자가 그러고 이제 아침에 이제 남편이 출근할 때 보면 막또 그게 또 부풀러 갖고 사자 머리 풀어헤쳐놓은 것처럼 막이러고눈 이상하게 또 여보 다녀와 다녀오게 하고 난 다음에 다녀오라고 그래죠 허벅지 트어진 치마도 좀 입고 가슴 파인 것도 입고 향수도 딱 뿌리고 머리도 딱 한쪽으로 딱 묶고 예쁘게 하고 여보 다녀와 그래야지 남편이 야, 나 이쁜 마누라 이것 위해서내 다녀와야 돼. 이런 생각이 들지. 그냥 머리는 뭐냐, 그냥 이래고 그냥, 잠도 그냥 개슴치려고 다녀오라고. 하면. 근데 또 대한민국 남자들은 착해요. 또 다녀오랜다고 저녁에 여보나 다녀왔어. 근데 아직도 사자머리를 하고 그냥. 여러분들, 우리 평창에, 에, 읍내 룸사롱이 있어요. 근데 룸사롱이 있는데, 내가 오후 2 시에 목욕을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평창 목욕탕이 읍내도 있지만 이 동네 떨어진 목욕탕이 하나 있어요. 그 목욕탕에서는 봉고를 운영을 해요. 시골 사람들 42개리가 있거든요. 시골 사람들이 목욕할라 그러면 전화하면 봉고 가서 데리고 와요. 근데 거기 아가씨들도 전화하면 우리 그 목욕탕이 봉고를 가지고 데리고 와요. 내가 목욕 2 시에 갈때그 아가씨들이 같이 봉고를 타고 들어올 때가 있어. 요 내릴 때 보면은요. 정말로 저런 여자들하고 무슨 술 맛이나 갖고 술을 먹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밤새 술 먹고 그래서 겨우 이제 정신 차리고 나오니까 이상하잖아요. 나도 이제 목욕탕 들어오고 그 아가씨들도 목욕탕 들어가. 그런데 목욕이 끝나고 그 아가씨들이 꾸미고 나오면요. 들어갔던 아가씨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예쁜지요? 술이 확 당긴다니까 그 아가씨들 보면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본인한테 조금만 투자하면은 본인을 조금만 가꾸면은 참 예쁠 거예요. 근데 자기 무슨 군인이야? 철못 딱 쓰고 옷도 1년 내내 그냥 지금도 내가 분명히 여기 방송 촬영한다 그랬는데 딱 까만 옷 입고 왔어. 좀 이쁜 옷좀 입고 오라 그랬더니. 그 누가 이 보면은 좋겠어요. 결코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한테 투자하는 게 누구를 기쁘게 해 주는 거냐면 자식하고 남편을 기쁘게 해 주는 거야. 내가 결혼 20년이 됐어. 내가 자식 생일 차려주고 남편 생일 차려주고 시부모 생일 다 차려줬어. 근데 정작 내 생일이라고 뻑적지게 차려 놓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자매님도 그러시죠? 생일은 생일인데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미역국을 하나 딱 끓여 놨어. 근데 역시나 남편이 웬 미역국을 훌딱 먹고 나가 버렸어. <laughs> 그럼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20년 동안 내 생일 한번 기억을 못 해주고, 저렇게 무심할 수가 있느냐고. 혹시 저녁에 내 생일 기억해 줄까? 저녁에 그날따라 술이 떡이 돼서 들어왔어. 그럼 이제 나한테 와서 이제 신세한탄을 하는 거예요. 신부님, 나는 내가 결혼한 지 20년이 돼서 정말로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잊고 싶은 거안 하고, 내 자식들 저렇게 키우고, 살림살 이 이렇게 했는데, 20년 동안 내 생일 한 번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고 난 정말로 너무 불행하고 슬프다고 그리고 막 나한테 와서 우는 여자들 난 그런 여자들이 싫어요 <laughs> 자 내가 생일이야 내 남편이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 그럼 오후에요 남편 직장 근처에 나가세요 나가고 전화하세요 여보 내가 결혼한 지 20년째 생일이고 내가 지금 50번째 내 생일이야 내가 오늘 생일인데 너무 기뻐 즐거워. 나 너무 행복해 사는 게. 그래서 오늘 생일을 맞이해서 내가 한턱쏠 테니까 나와. 아, 내가 내면 되지. 그걸 그냥 기억해 줄래나 안해 줄래나 역시 올해도 안해 주는구나. 그리고 울고 그냥 청승을 떨어요. 난 그런 여자가 싫테니까요 내가 내면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내가 멋있게 내면 될거 아니에요. 무슨 돈으로 애 휴학시키고 아, 학교 무슨 학교야. 엄마 생일도 모르는 놈 대학 보내서 뭐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결혼 25주년이 됐어. 10주년도 까먹더니 20주년도 까먹더니 25주년은 기억해줄래나? 한달 전부터 계속 기다리는 거. 혹시 결혼 기념일 뭘 해줄까? 근데 역시 그 날도 그냥 넘어갔어. 나한테 와갖고 신부님, 난 결혼 25주년 또한 번도 기념일을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그럼 막 눈물 흘리는 그런 여자들은 난 싫어요. <laughs> 결혼 25주년인데 남편이 기억을 못하는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보, 내 결혼 25주년인데, 이번에 제주도가 7대 경관으로 뽑혔대. 내가 예약해놨거든, 일주일 동안. 다, 다다음 주에 휴학, 저기 휴, 저기 뭐야, 이 휴가 내. 같이 갔다 오자. 내가 내면 되지. <laughs> 내가 내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는 걸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20년 동안 인상을 쓰고 사는 거예요. 하고 그 집을 전부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집에서는 누가 행복해야 돼? 아내가 행복해야 돼, 아내가. 아내가 행복해야 돼요. 집에서는 누가 행복해야 되냐면은 며느리가 행복해야 돼, 며느리가. 며느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남편한테 스트레스를 받고 자식한테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시부모는요. 더 미치는 거예요. 뭐가 기쁘다고 시어머니를 모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 형제님들 내가 남은 인생 이게 참안 죽는 게 문제예요. 옛날에는요, 평균 연령 46세 때는요, 조금 못 살아도, 남편이 속 새겨도, 시부모가 힘들게 해도 다 참고 살았어요. 왜 참고 살았는지 아세요? 몇 년만 참으면 죽을 거니까. 몇 년만 참으면 죽을 거니까 다 참고 살았어요. 요즘은 참고 살아도 50부터 110살까지 60년을 어떻게 참고 살아요? 뭔가 긍정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야죠. 그러니까 집에서는 누가 행복해야 되냐면 며느리가 행복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형제님들은 누구 행복만 책임지면 행복하냐면 마누라, 아내, 집사람만 행복하게 해주면요. 여러분들 일생은 남은 생은 전부 편안해요. 남은 생은. 그래서 집에서는 이제는 21세기는 누가 행복해야 되냐면 여자가 행복해야 돼. 여자가 행복해야지 모두가 행복한 시대가 오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예요. 성모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 생각에 내 마음 기뻐 뛰는 아이다. 성모님이 그렇게 불행하게 산게 아니에요. 굉장히 행복하게 사셨어요. 내 마음 기뻐 뛰는다. 그리고 인류의 구세주를 계속 키우셨는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물론 마지막 날 아들 돌아가신 건 너무너무 마음 아팠지만은 금방 살아났잖아, 3일 만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린 뭐 통보의 어머니 뭐 고통의 바다 이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성모님은요 굉장히 행복한 분이요내 마음 기뻐 뛰논다고 그랬잖아요. 또 성모님이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이 뭐라고요? 그래? 주님의 어머니가 나를 찾아주시다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내 태중에 있는 이 아기도 기뻐서 뛰놀았다고 그래. 세례자 요한도 성모님의 어머니가 오니까 이게 얼마나 생동감 있는 찬양이에요 성소에는 슬픔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상의 예수님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줘요. 발을 씻어 주고 난 다음에 마지막 유언을 해요. 뭐라고 유언을 하냐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로다. 너희들이 정말로 내 옆에 붙어 있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내 곁에 떠나지 말아라 나하고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 이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이 사람들도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간다 내가 가야만이 누가 오신다 성령께서 오신다 너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들은 물어볼 게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 말을 너에게 하는 이유는 내가 이 말을 너에게 하는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흘러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줬어요. 최후의 만찬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했어요. 유언 맨 끝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흘러 넘치려는 것이다. 지금은 고통의 시간이 다가오지만은 나중에 마지막 날에 하늘 날의 문이 열리면 너희들은 물어볼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 하늘 나라를 얻었다는 기쁨에 너희들 가슴이 터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구원 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 힘들어도 이 세상이 좀날 실망시킨다 하더라도 내가 마지막에 하느님 아버지 집에 간다는 확신이 있다면은 어떨 것 같아요? 항상 기쁠 수 있어요. 항상 기쁠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욕심이 꽉차 있느냐면은. 이 세상에 욕심이 꽉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 신앙이니 못 되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은 기쁨이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가 저는 항상 기뻐하여라 이말 굉장히 심오한 얘기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기도하여라 이거 아주 또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 천주교 교우들 기도 참 열심히 해요 근데 무슨 기도를 열심히 하느냐 하면 간구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해. 이 미사 지향을 내가 우리 생태마을에 뭐 피정 참 1년 내내 많이 와요. 구역장님, 반장님들, 뭐 노인대양, 레지오, 뭐별 개인, 프레스티움, 별 단체가 다 와요. 정말 열심히 한 사람들이 우리 생태마을에 오세요. 근데 미사 지향을 보면은요, 기가 막혀요. 전부 뭐냐면은 대학 입시 합격해달라는 거. 그 다음에 딸 결혼시켜달라는 거. 그다음에 딸애 생기게 해달라는 거, 임용고시 합격하게 해달라는 거, 그다음에 전세 나가게 해달라는 거, 월세 나가게 해달라는 거, 응? 지금 분쟁이 걸려 있는데 분쟁 잘 되게 해달라는 거 이런 게 미사지향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미사지향은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나를 위해서 미사 넣으신 우리 교우가 한 분인데 난 너무 너무 고마워요. 나를 위해서 미사를 넣어야 돼요. 근데 우린 너무 너무 간구기도가 많아. 간구 기도를 자꾸 하느님께 드리다 보면은 내가 신앙이라는 건 내가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간구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은 나중에 보면 하느님이 내 뜻을 실천하고 있어. 하느님이.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의 종이 아니라 누가 내 종이 돼 있어? 하느님이 내 종이 돼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 하느님 내 종이 돼 있는 경우가 그 신앙이 올바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서른 살까지 키워놨어. 그랬더니 자녀 자녀가 와 갖고 어머니 아버지 나 이렇게 서른 살까지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차를 좀 그랜저로 바꿔드릴까요? 핸드폰을 좀 좋은 걸로 큰 걸로 바꿔드릴까요? 텔레비전 LED로 바꿔드릴까요? 집을 천당역 분당으로 옮겨드릴까요? 이런 자식은 토요일날 온다면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져요? 기다려지죠? 근데 올 때마다 엄마 나 이번에 우리 애가 대학 들어가는데 엄마 학비 좀좀 좀 대줘. 아, 거기 땅 있잖아. 그거 팔아갖고, 어, 학비 좀 손자, 학비 좀 대줘. 엄마, 나차좀 바꿔줘. 엄마, 나집좀 강남으로 가게 좀, 돈 좀, 좀 줘. 맨날 올 때마다 징징거리면서 달라 그러는 자식. 엄마, 나 토요일 날 집에 갈게. 그럼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laughs> 무섭죠? 하느님도 똑같아요. 이렇게 면뭐 눈두개, 콧구멍 두개 그냥 다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묵주기도 구일기도 책딱 펼치고 묵주 딱 붙잡으면요 하느님이 깜짝 놀래는 거야. 이번 때뭘 달라고 저게 또 구, 구일기도 시작하나? 그렇게 많이 줬는데 헌금이나 많이 하면서 달라면 내가 이해를 해. 여러분들 천 원짜리하고 만 원짜리가 길 가다가 만났대요. 천 원짜리가 만 원짜리한테 물어봤대요. 너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 그랬더니 만 원짜리가 나 요즘 너무 바쁘다고. 한국 시리즈 야구 구경도 가야 되고 연극도 보러 가야 되고 갈비도 먹으러 다녀야 되고 여행도 다녀야 되고 교회도 다녀야 되고 너무 바쁘다고 이 파리 나무 십자가 공연도 보러 가야 되고 너무 바쁘다고 아, 그러니까 만원짜리가 또 예의상 천원짜리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는 너는 어떻게 지내느냐 그랬더니 천원짜리 하는 말이 나는 사는 게 하나도 재미가 없어 그날이 그날 같고 매일 똑같아 뭐가 그렇게 그날이 그날 같은데 그랬더니 천원짜리가 하는 말이 나는 하는 일이라고는 성당 다니고, 성당 다니고, 또 성당 다니고, 성당만 다녀. 그러더래요. 아니, 하느님한테 헌금이나 많이 하면서 시키면 내가 이해를 해. 딸랑 천원 주면서 뭐 이렇게 부탁하는 게 많아요. 미사예물도 그래. 내가 보면은 이렇게 만 원짜리 미사예물 넣고 막열 명씩 쓰는 사람들 많아요. 그한 사람당 천 원이야. 한천 원. 내가 내 얘기 아니야. 내 동창신부 얘기예요. 내 동창신부님 얘기예요. 송영호 뻘건 이 신부님 얘기해요. 아나 좋은 거 배웠어요 그 신부님한테. 아니 하느님한테 미사일 물을 내면서 천 원을 내면서 열, 만 원을 내면서 열 명을 쓰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하느님이 천원 받고 너무 바빠요. 천원 받고 헝금이나 많이 하면서 달랑 내가 이해를 해. 달랑 천원 하면서 그냥 자꾸 간구 기도를 하다 보면 하느님을 시험하게 돼요. 자꾸 간구 기도를 하다 보면. 하느님은요. 감사 기도 찬양 기도를 드릴 때 오늘 영상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황창현 신부님께서는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언제나 기뻐하세요.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욕심은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현실이 힘든 게 아니라 욕심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출세, 학벌, 돈, 외모에 매달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해야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행복합니다. 기쁨이 있는 곳에 기적이 생깁니다. 집에서는 엄마가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부터 가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21세기는 여자가 행복해야 합니다. 오늘도 황신부님 강의를 통해서 재미있고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악마의 유혹에만 안 빠지면 세상 참 행복하게 살수 있어요. 그 악마는 주로 우리 예수님한테 광야에서 했던 유혹처럼 돈에 대한 유혹. 빵에 대한 유혹, 절을 하면 권세와 영광을 준다는 이 권세와 영광에 대한 유혹, 그 다음에 하느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려보라는 신앙의 유혹을 우린 늘 받고 살아요. 일생을 살면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그 유혹에 안 빠질 수 있는 분은 단한 분도 없어요. 늘 빠져요. 근데 그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데살로니카 전서 5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항상 기뻐하여라. 끊임없이 기도하여라.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하여라. 여러분들 어때요? 어, 세상 사는 거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기뻐요? 근데 항상 기뻐요? 그게 문제예요. 성서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항상 기뻐라고 했어요. 우리가 80 평생을 산다고 보면은 아, 일을 하는데 26년을 쓴대요. 일을 하는데 잠을 자는데 한 23년을 쓴대요. 그밥 먹는데 6년을 쓴대요. 그 다음에 사람 기다리는데 6년을 쓴대요. 그리고 텔레비전 보는데 10년을 쓴대요. 근데 너무 기뻐하고 막 웃으면서 그 기쁨을 만끽하는 거는 22시간 3분밖에 안 된대요. 80 평생에 항상 기쁜 게 아니야. 항상 기쁜 게. 근데 성서에는. 항상 기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22시간 3분밖에 안 기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 월세 살고 전세 살때 꿈이 뭐예요? 나는 17평 아파트라도 내 이사 안 다니고 내집 하나 가졌으면 원도 한도 없겠다. 그래갖고 정말로 열심히 돈을 모아갖고 17평짜리 아파트를 샀어. 방두 개짜리인데 너무 좋은 거야. 이제 이사 안 다녀도 되니까. 라고 쓸고 닦고 그냥 그방두에 그냥 빛이 번쩍번쩍 나요.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아, 갑자기 친구가 차미슬 아파트 32평짜리 아파트, 이사 간 친구가 아, 나이 32평 아파트 샀다고 집들이 한다고 오라고 그래갖고 그 집에 딱 갔는데 이런 우리 집 17평이 그집 베란다에 들어가게 생긴 거야. 그때부터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요. 이때부터 목표가 바뀌어요. 17평에서 뭘로 바뀌어요? 32평으로 바뀌어. 그래갖고 그냥 허리띠를 졸라매. 제일 만만한 게 뭐야? 교무금이야. 7만원 내던 거 그냥 3만원으로 딱 줄이고, 열심히 그냥 한 10년을 모았어. 10년을 모았는데 모아갖고 경남 아파트 32평 샀어. 32평 사갖고 그냥 너무 행복한 거야. 근데 이 32평에는 안방에 샤워실도 있고 화장실도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 그냥 너무 행복한데 아니 친구가 천당역 분당에 50평짜리 아파트 샀다고 초대를 하네. 거기 와 보니까 우리 집 32평이 어디에 들어가게 생긴 거예요? 그집 거실에 들어가게 생긴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욕심을 부리다 보면은요 항상 기쁘지 않아요. 세상적인 욕심은요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바다는 채워도 사람 욕심은 못 채운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혹시 난 지금 너무 괴로워 내가 사는 게 힘들어 뭐 때문에 힘드느냐 하면 지금 현실이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욕심이 너무 많아서 힘든 거예요 이유는 다른 거 하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목표가 하늘나라인 사람 나는 이 세상적인 게날좀 실망시킨다 하더라도 이 세상적인 출세를 좀 못했다 하더라도 나의 최종 목표는 하늘나라다 정말로 아름다운 꽃이 있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고 성모님이 있고 하느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오늘 채칠 성녀 같은 그런 정말 아름다운 분들이 있는 그곳에 내가 간다라는 희망을 가진 사람은요 이 세상적인 게날좀 실망시킨다 하더라도 항상 기쁘게 살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욕심만 부리다가 하느님 믿지도 않고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을 두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에 빈털터리로 갈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평창에서 우리 생태마을에 한백명 정도 시각 장애자들이 와서 어, 강의를 들었어요. 아런데이 강의를 너무 재밌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 뭐가 그렇게 재밌느냐 그러니까 신부님 우리는 눈에 뵈는 게 없어서 행복해 되는 거예요. <laughs> 눈에 뵈는 게 없어서 <laughs> 여러분들 우리는요. 그분들은 눈에 보는게 없어서 행복하다 그러는데 우리는 왜왜안 행복하냐면 너무 보는 게 많아서 행복한 불행한 거예요. BMW, 벤츠, 그 다음에 남하고 비교하는 거야. 내 자식하고 남 자식하고 비교하는 거야. 내 자식은 요것 밖에 안 되는데 남 자식은 뭐 서울 대학게 무슨 뭐 변호사에 뭐 판사에 검사에 의사에 내내 자식 꼬라진 요것 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왜 불행한 줄 알아요? 모두 출세해야 돼. 그냥 이 세상에서 전부 다 출세. 여러분들 출세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난 요즘 텔레비전 보면서 그 장관들 청문회 할때 보면 정말로 저러고 장관 되고 싶을까? 그런 생각 들때참 많아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모욕을 받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실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산 사람들인데 얼마나 모욕을 많이 당해요. 저는 오늘 우리 여기 신부님 왔는데 뭐 파리나무 십자가 합창단 여기 온다며요. 오늘 완전히 하루 만에 완전 매진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역시 비전동, 대단한 비전 있는 본당이라 역시 틀려요. 그런데 나는 더 놀란 게 뭐냐 면은 파리나무 십자가 합창단이 세계 최고예요. 그런데 우리 전신부님이 여기 평택대륙고 합창단, 꼬마 아이들 합창단 해놨다며요. 얘네들 음도 잘못 맞춘대요. 그런데 그 무대에 얘네들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빠서 안 세울지도 몰라요. 챙피하다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노래하는 것 자체로 오케이라는 거예요. 본당심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정신이 중요해요.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 되지. 꼭 출세해야 돼?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여기 안 행복하세요? 여기 장관들 있어요? 국회의원들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우리 다 불행해야 돼요? 아니죠? 내가 오늘 얼마나 즐겁게 일을 하느냐. 그거 하나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학벌. 서울대학, 카이스트. 이번에 3월달에 카이스트 아이들 4명 자살한 거 여러분들 아시죠? 얼마나 똑똑한 아이들이에요. 여러분들 공부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또 스트레스가 많아요. 서울대학도 다 1등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한, 한과에 40명이면 거기서 또 꼴등이 또 있어요. 거기서 또 꼴등이 있어요. 걔네들은 또 자괴감을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학벌 내가 뭐 우리나라의 그좋태는 대학 최고의 대학 졸업한 남편을 둔 부인들 얼굴 밝은 부인들 별로 못 봐요. 하도 남편이 잘난 척을 해갖고 거기에 눌려갖고 그냥 찌그러져서 사는 여자들 많이 봐요. 학벌 좋다고 내 자식 뭐 그냥 서울대 나왔다고 이내딸 결혼시키는 거 결코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린 너무 출세 학벌 돈이 돈도 제가 보기에는 돈이 우리가 행복을 결정해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요즘 뭐이 입시철만 되면은 막 의, 교수들이 막돈 받고 그냥 부정 입학시키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 박사까지 돼서 교수까지 돼서 그돈몇푼 받아먹고 감옥에 가요. 그 요즘 부산 저축은행 줄줄이 다 들어가는 거 보세요. 돈이 많으면요. 더 많은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제일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1도 하기 1은 일하고 내가 벌은 만큼만 쓴, 쓰는 사람이 제일 행복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이 불행한 줄 아세요? 자기가 번걸 쓰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 많아요. 보면 아홉 개번 사람은요. 10개 채우려고 1개 더 모으려고 9개 손도 못 대고 죽는 사람들 많아요. 99개 가진 사람은 100개 채우려고 99개 쓰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 많아요. 돈은요, 제가 지난번에도 강의를 했듯이 내가 쓴 것만 내 돈이에요. 내가 쓴 것만. 살아오면서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성당 봉헌하고 여기 땅이땅 땅 사는데 위대한 일 하신 분들 땅값 내고 이것만 내 돈이에요. 내가 여기 비전동에서 제일 열 받을 때가 언제였느냐면은 아이때 여기 내가 있을 때 터졌거든요. 근데 우리 교우들 20억 30억 날라간 교우들 많아요 여기 안에. 근데 술이 취해갖고 나한테 와갖고 뭐라는 줄 알아요? 신부님이 이렇게 망할 줄 알았으면은 하루아침에 날릴 줄 알았으면 성당에 봉헌이라도 많이 할걸. 내가 이 성당에서 내가 그 경험을 했다니까 제일 열받는 거야. 다 잃어버리고 후회하지 말고 언제 해요? 있을 때 하세요. 있을 때. 여기 지금 땅산거 열심히 봉헌하세요.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모를 너무 따져. 외모를. 이네 가지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래요. 그래갖고 그냥 텔레비전 보면 그냥 저는 요즘 나이를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연예인을 구분을 못 하겠어요. 다 그놈이 그놈 같고 그 여자가 그 여자 같아요. <laughs> 응. 다 똑같이 생겼어? 어떻게? 그런데 얼굴 잘생긴 남자들, 여러분들 같이 살아보는 여기 자매님들 어때요? 속 끌어요? 안 끌어요? 끌어요. 얼굴 잘. 자... 남자 얼굴은요 그저 둥글둥글하니 투실투실하니 그냥 후덕한 그런 얼굴이 제일 좋은 거예요. 잘생겨봤자요 바람이나 피고 골치 아파요. 또 여자 얼굴 이쁘면은 그거 피곤해요. 이 남자 저 남자 찝적찝적 거려서 네. 얼굴은 그저 나같이 십다 뱉은 수제비같이 생긴 게 제일 좋은 거야. 네. 제일 좋은 거예요. 네. 우리가 이 출세 벌돈 외모만 매달리지 않고 나 생긴 대로만 사는 사람은요 너무 즐겁게 살아요. 우리나라 어, 직업 행복 지수 1등이 사진 작가예요. 사진 작가, 사진 찍는 사람들이 제일 행복하대요. 자연 다니면서 마음껏 세상을 다 담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일을 지금부터 찾아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쉽게 안 죽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지금 50대 신분들 손들어 50대 신분들 손들어 보세요. 나50 넘었다. 여러분들 앞으로 60년 남아 있어요. 60년 동안 밥 먹고 자고 밥 먹고 자고 이 일만 할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일 하다 죽어야 돼. 원하는 일 하다 죽어야 돼. 지금부터 그 일을 찾아 나서야지 여러분들 행복해요. 그 시각 장애우들이 아시면 우리 눈에 뵈는 게 없어서 행복하다 그러더니 그분들이 우리 생태마을 앞마당에 보면 강이 내려다 보여. 요 강이 내려다 보이는데, 내네 형제가 시각장애자인데 눈에 열이 너무 많아고 눈을 차라리 빼버리는 장애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예 빼는 교우들도 있어요. 근데 눈을 정말 다뺀 형제 내이서그 강을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내려다 보는 건지 안 내려다 보는 건지 잘 몰라도 어, 얘기를 하는 걸 내가 들었어. 야, 베드로야, 내가 우리나라 참 많이 다녀봤는데, 이렇게 경치 좋은 데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뭐가 그렇게 경치가 좋은지 당신이 어떻게 아느냐고. 신부님, 강물 소리 들리지 않느냐 이거야. 그 다음에 새 소리 들리지 않느냐 이거야. 그 다음에 느티나무가 있는데 바람에 느티나무 이 흔들리는 소리 들리지 않느냐. 그 다음에 5월 달에 꽃이 만발했는데 이 꽃향기 미친다는 거, 맑은 공기에. 아니, 눈이 없는 우리 보이지도 않는 우리 시각 장애우들도 이렇게 경치 좋은데 처음이라 했는데 우리는 그냥 두 눈을 다 뜨고 이 아름다운 별도 보고 하늘도 보고 단풍도 보고 이 평택 들판도 보는데 내가 안 기쁘다 이 사람들 어때요? 영적으로 단단히 병든 것 같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난안 기쁘다 이분들 영적으로 병든 분들이에요 이거 눈 지금 뜨고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은혜 놓은 거예요 눈 하나 갈아 끼는데 1억이야 1억 두개 갈아 끼면 2억이야, 2억. 지금 나 쳐다보고 있는 분들, 여기 지금 2억 깔고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응. 엄청나게 부자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들, 심장, 심장 하나 갈아 끼는데 5천, 간 갈아 끼는데 7천, 신장 갈아 끼는데 3천이에요. 그럼 이거 합치면 3억 5천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 중국의 사용수들 장기 매매를 한다고 그러죠? 참나 깜짝 놀랐어요. 이 가나나 그 매매하는데 1억 5천이래. 신장 7천만 원다 따블이야 보니까 이 공식적으로 인터넷에 나온 자료보다 훨씬 더 비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로 따진다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지금 한 6억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팔 하나 갈아 끼는데 400, 양팔 800, 양다리 1,600. 이거 합치면은 아니 이렇게. 양다리, 양팔 다 갖고 있으면서 내가 기쁘지 않다. 지금 기쁘지 않는 분은 욕심이 꽉 차서 기쁘지 않는 거예요. 돈 욕심, 자식 욕심, 명예 욕심. 이 욕심을 아직 못 채웠다고 지금 기쁘지 않고 맨날 짜증 부리고 신경질 부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지금 집에서 여기 성당까지 걸어오셨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행복해야 되고 기뻐야 돼요. 여기 동방, 여기 자회원에 한번 가보세요. 여기 뇌수정에 걸린 아이들. 뇌가 얼마나 큰지 몸보다 머리가 더 커요. 얘네들은 평생 일어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점점 머리가 커지다가 스무 살도 못 넘기고 죽어요. 평생 한번 일어나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걸어서 두 다리를 여기까지 와서 앉아 있다. 그럼 무조건 삶의 충만함. 살아있는 거에 대한 희열을 느끼셔야 돼. 난 정말로 건강하게 살아서 내가 움직이고 있구나. 근데 난 지금 얼굴에 그냥 기쁨이 하나도 없어. 이분은 뭔가 영적으로 병이 든 분이에요. 치료가 필요해 영적으로. 그럼 어떤 사람이 기쁘냐 하면은 긍정적인 사람이 기뻐요. 부정적인 사람은 기쁘지 않아요. 세상을 삐딱하게 보는 분들은 안 기뻐요. 보면은 장사 안 돼도 대통령 탓, 고수도 안 돼도 대통령 탓, 내가 이렇게 지지리 못 사는 것도 부모 탓, 다남 탓하는 사람은 요 기쁠 수가 없어요. 남 욕하는 사람은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봐야 돼. 어, 경제학자 파레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개미들 있죠. 개미들, 개미들이 참 부지런한 곤충이잖아요. 그래갖고 개미를 관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개미들이... 100마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놀랍게도 먹을 걸 물고 왔다 갔다 하는 거는 20마리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80마리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갖고 너무 신기해갖고 이 20마리를 또 모아갖고 또 100마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처음에는 다 물고 왔다 갔다 하더니 조금 지나더니 20마리만 먹을 걸 물고 왔다 갔다 하고 나머지 80마리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공동체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20%예요 나머지 80%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당도 똑같아요. 성당도 보면은 성당 와서 미사해서라고, 나 오늘 저녁 너무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저녁 준비하고 뭐 성당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20%고 나머지 80%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가방 들고. 근데 본당 신부가 그 20%에 초점을 맞추느냐, 80%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본당 분위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80%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맨날 욕해. 당신들 그래갖고 천당 가겠느냐. 어, 당신들 그렇게 살아서 어, 예수님한테 상 받겠느냐. 맨날 욕먹어. 그러면 20%, 열심히 한 20%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뭐야? 난 정말 집안일도 다 뒤로하고 하느님 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칭찬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 그럼 그 사람들 기운 빠져요. 성당 분위기 쫙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20%, 당신들 때문에 우리 성당 움직인다. 당신들은 하느님이 보내준 천사다. 정말로 고맙다. 이러면 20%가 으쌰으쌰 해갖고 신나게 움직이면 나머지 80%도 얼떨결에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당 분위기예요.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느냐,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느냐. 엄청난 차이가 나요. 여러분들 남편들 100% 마음에 들어서 데리고 살아요? 한 20%만 마음에 들어도 데리고 사는 거예요. 술은 안 먹지 않느냐? 때리진 않지 않느냐? 월급은 제때에 제때 갖다 주지 않느냐? 만약에 마음에 안 드는 8 0만 맨날 말하면요. 그 부분은 못 살아요. 긍정적인 걸 보는 거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여기 비전동에 5년 있다가 경기도 광주 능평 성당이라는 데를 갔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비전동이 사실은 우리 수원교구에서도 최고의 본당이라고 자부를 해요. 교우들도 정말로 착하고 말잘 듣고. 근데 딱 갔더니 여기는 우리 박건순 신부님이 딱저조소 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성당은 천막에다가 옆은 콘테이너다 바닥은 맨 흙이야. 그리고 그냥 바닥에 흙에서 막 원출이, 붓꽃이 막 피는 거야. 제대 꽃꽂이가 필요 없어. 알아서 펴주니까. <laughs> 갔는데 분당 요한 성당에서 500명을 주고 경기도 광주에서 100명을 주고 경기도 죽전 성당에서 150명을 줬어요. 750명이야. 딱 갔는데 안 그래도 성당도 허접한데 아니 그 죽전에 사는 그 교우들이 우리 쪽으로 주교님이 발령을 냈단 말이에요. 이제 능평 성당으로 가라고. 근데 거기서 전화가 왔어요. 교우들이 신부님 우리가 이제까지 죽전 성당 쯤느냐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또 신설 성당으로 우리 부로 가라고 그러더니 이 말이 됩니까?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했는데 안 오기로 결정을 했대요. <laughs> 자, 제가 그안 온다는 150명하고 싸웠을 것 같아요? 안 싸웠을 것 같아요? 안 싸웠어요. 왜? 그분들 와봤자 더 골치 아파요. 더 골치 아파요. 그래서 오지 말으라 그랬어요. 근데 나한테 600명이야. 근데 우리 능평성당은 버스를 타고 능평교우들이 분당으로 나가면은요, 버스 한 번이면 가요. 근데 우리 성당으로 오려면 두 번을 갈아타야 돼. 그러니까 교우들이 다 분당으로 나가는 거예요. 미사 참여 이제 딱 150명이 오는 거 150명이 주일날. 내가 여기 떠날 때 주일날 여기 1,700명이 왔거든요. 내가 막 떠날 때 여기가 주일날 아 1,700명 맨날 하다가 150명 오니까 이건 사람도 아닌 거예요. 숫자가 <laughs>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 갖고 미사딱 11시 미사 한 대. 한 대니까 미사 끝나면 맨날 돼지를 한 마리씩 잡는 거예요. 맨날 돼지를 먹는 거야 맨날. 내가 내면 총회장이 내고 총회장이 내면 부회장이 내고 돌아가면서 그때는 돼지가 한 마리에 15만 원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도 내가 가정방문 다니면 막개 키우는 집에 있으면 뭐 이런 걸 키우냐고 먹자고 그냥. <laughs>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갖고 그냥 맨날 성당 마당에서 불을 지펴놓고 맨날 먹는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성당 마당이 분당으로 나가면 요 마당이 보여요. 분당 미사 참여 나가는 교우들이 맨날 성당 마당에서 그냥 불이 지글지글 일어난단 말이야. 저게 뭔가 하고 교우들이 자꾸 하나, 둘씩 오기 시작하는 거야. 점점, 점점 교우들이 느는 거야. 예 근데 이 1년이 지났는데 죽전에서 안 오겠다는 교우들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네들이 회의를 했는데 오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오지 말라고 그랬겠어요? 오라고 그랬겠어요? 대환영이라고. 네. 그래서 오라고 떠났던 교우들이 다 오는데 교우들이 1,000명이 됐어요, 1년에. 근데 또 이제 아파트가 조금씩 조금씩 들어왔고 2년만에 2,000명이 됐어요. 그냥 너무 즐겁더라고요. 또 거기는 교우들이 그 시골 교우들이라 산에 가고 개구리 잡아오고 뭐 하여튼 난 황교 운동하는 신분인데 너구리 잡아오고 별걸 다 잡아와. <laughs> 아, 이거 뭐 신부님 이거 개고기라고 그러고 거짓말하고 막 먹이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 예수 부활 대축일 끝나고 난 저기 막뭐 사순절 끝나고 예수 부활 대축일 미사 끝나고 난 다음에 숫자가 조금이니까 엠마오를 가도 회장단하고 안 가고 본당 교우들 다 가자. 우리 그때는 또아 m 엠 망해갖고 노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다 가자니까 너무 너무 좋아하는 거. 내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들한테, 야. 니네들 지금 학교 가는 게 중요하냐? 예수님 부활해갖고 지금 우리 엠마오 가는데 엠마오 가는 게 중요하냐? 이더때 애들이 엠마오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외 학습 신청해라고 엠마오 100명씩 데리고 평창에 놀러가고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점점점점 즐거운 거예요. 교우들이 3년째 됐는데 성당을 자꾸 짓재는 거예요. 이제 교우가 2천명으로 늘어나니까 나는 안 짓는다. 아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냥 땅바닥에서 그냥 원출이 붙고 피부로는데 아니 짓재는 거예요. 그럼 저보자. 그래갖고 3년 9월에 시작해갖고 4년 부월에 입당을 했어요. 7개월 만에 성당을 줬어요. 7개월 만에. 우리 교우들이 봉헌식 하는 날, 또 봉헌식 하는 날도 내가 초등학교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얘들아, 지금 하느님 집이 젖었는데 학교가 중요하냐? 성당 봉헌하는 게 중요하냐? 성당 봉헌하는 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니네들 오후 2시에 봉헌시니까 오전에 학교 갔다가 조퇴 다 하고 와라. 애들이 조퇴하고 100명이 왔어, 100명이. 수요일 날 봉헌식을 했는데, 그 교우들이 그래, 우리가 언제 이렇게 성당을 줘서 봉헌을 했느냐고? 나는 사억 목표가 고객 만족이 아니라 고객 기절이에요. 그래서 교우들이 기절할 때까지 나는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어흔들 바닷가 같은 거 생각나요? 700명, 가성양 예, 3박 4일 동안 기절하면서 놀았잖아요. 근데 그때도 내가 이루지 못한 일을 여러분들이 올해 우리 전신부님이랑... 저 앞에 땅 사신 거, 대단한 거예요. 기쁨은요,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우들이 기절한 상태에서 너무 행복하니까 자기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지도 모르고 막 내는 거예요. 깨보니까 성당이 젖인 거예요. 깨보니까. 기쁨은요, 모든 일이 이루어져요. 분열이 있고,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는데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은 기쁨이 있는데는요,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쁘게 사는 거는 아주 중요해. 요 기쁘게. 그럼 어떤 사람이 기쁘냐? 긍정적인 사람이 기뻐요.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성모님은 긍정적이셨을까요? 착했을까요? 성모님 백번 긍정적이에요. 아, 처녀한테 천사가 나타났어. 마리아, 너 아이를 가질 것이다. 저는 처녀인데요. 아마 착한 여자였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 나는 난허무 뭐 지금 요셉이랑 약혼한 상태라. 나는 요셉한테 미안해서 애 갖고 난 절대 결혼 못한다. 난 순수하고 깨끗하게 요셉한테 시집 가고 싶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쓰러진다. 아니, 그리고 왜 처녀한테 와서 그러냐? 애한 둘, 셋, 논데 가서 얘기해 봐라.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성모님은 굉장히 긍정적이셨어요. 당신을 통해서 인류의 구세주가 탄생한다 그러니까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에요 이렇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셨기 때문에 인류 구세주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긍정적인 여자가 좋지 난 착한 여자는 좋아하지 않아요 나는 착한 여자가 난 싫어요 사실은 착한 여자는 짜증나요 짜증나요 우리 생태 마을에 50, 60이 다 돼갖고 암이 걸려갖고 오는 분들 많아요. 특히 자매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부님, 나 평생 집안을 위해서 고생하고 희생하고 내가 참고 견디고 살았는데 맨 마지막에 이렇게 암이 걸려갖고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정말로 억울하고 분하다고. 그럼 나한테 막 울고 난 이런 여자들 짜증나요. 누가 그렇게 살래요? 집에서는 엄마가 행복해야 돼. 집에서는 엄마가 행복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은나 지금 남편이 맨날 바람 펴. 남편이 맨날 빗졌어. 시어머니 모시는 거 너무너무 지겨워. 그래갖고 맨날 머리 하얀 거딱 띄고 그냥 맨날 누워있어. 그래갖고 애가 그냥 학교 끝나고 엄마 나 학교 다녀왔어. 그냥 저집 식구만 보면 신경질이 나는데 애까지 학교 다녀왔고 그래서 나보 어쩌라고 네. 이러는 엄마는요. 애들이요, 집을 겉돌기 시작해요. 겉돌기 시작해. 엄마가 행복하지 않는 집의 애들은요, 집 밖을 나가 떠돌아다니게 돼 있는 거예요. 맨날 지겨워 죽겠다. 입만 열면은 응?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엄마 있는 집의 자녀들은요, 집에 안 들어가요. 집에 들어가면 맨날 엄마가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죽었으면 좋겠다. 지겨워 죽겠다. 내 팔자야 이러면은요, 애들은 겉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겉돌아갖고 나가갖고 떠돌아다녀서 3년을 떠돌아다니면요. 진짜 골치 아픈 애가 돼서 돌아와요. 근데 엄마가 너무너무 기뻐. 엄마는 학교 다녀왔어. 우리 아들, 딸 수고했어. 공부하느냐고. 얼마나 힘들었어. 엄마가 맛있는 간식 사놨거든. 만들어놨거든. 딱 안아주면은 애는 간식 먹으면서 집에서 행복하게 살수 있어요. 그럼 집에서는 누가 행복해야 돼? 엄마가 행복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내가 행복한 게 결국은 누가 행복한 거야? 자식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잘해줘야 돼? 엄마한테, 본인한테 잘해줘야 돼요. 희생한다고 그게 훌륭한 게 아니에요. 참는다고 그게 훌륭한 게 아니에요. 집에서 는 누가 행복해야 되냐면 아내가 행복해야 돼. 아내가.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아내들은요, 희생하고 인내하고 참아요. 더욱이 성당 다닌 사람들은 자기가 십자가 진다고 생각하고. 파마 한번 하면은 보통 제대로 좀잘 뽑으려면 한 10만원 정도 들고 여기 뭐, 뭐 트리트먼트 뭐, 뭐 영양 뭐 이거 하라 그러면 한 20만원 정도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이면 이 돈이면 차라리 뭐 한다 이 돈이면 차라리 애 학원을 한번더 보낸다 이 돈이면 내가 살림살이를 하나 더 한다. 그리고 자기는 파마를 어떻게 3만원짜리 철못 뒤집어 쓰는 거딱 하고 거. 1년 내내 풀어지지도 않는 거 그냥 딱 쓰고 있는 거난 그런 여자가 싫다는 거예요. 그런 여자가 그러고 이제 아침에 이제 남편이 출근할 때 보면 막또 그게 또 부풀러 갖고 사자 머리 풀어 쳐놓은 것처럼 막 이래고 눈 이상하게 또 여보 다녀와 다녀오게 하고 난 다음에 다녀오라고 그래야죠 허벅지 트어진 치마도 좀 입고 가슴 파인 것도 입고 향수도 딱 뿌리고 머리도 딱 한쪽으로 딱 묶고 예쁘게 하고 여보 다녀와 그래야지 남편이 야, 나 이쁜 마누라 이거 위해서내 다녀와야 돼. 이런 생각이 들지. 그냥 머리는 뭐냐, 그냥 이래고 그냥, 잠도 그냥, 개슴치려고 다녀오라고. 근데 또 대한민국 남자들은 착해요. 또 다녀오랜다고 저녁에 여보나 다녀왔어. 근데 아직도 사자머리를 하고 그냥. 여러분들, 우리 평창에, 에, 읍내 룸사롱이 있어요. 근데 룸사롱이 있는데, 내가 오후 2시에 목욕을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평창 목욕탕이 읍내도 있지만 이 동네 떨어진 목욕탕이 하나 있어요. 그 목욕탕에서는 봉고를 운영을 해요. 시골 사람들 42개리가 있거든요. 시골 사람들이 목욕하러 오면전화하면 봉고 가서 데리고 와요. 근데 거기 아가씨들도 전화하면 우리 그 목욕탕이 봉고를 가지고 데리고 와요. 내가 목욕 2시에 갈때그 아가씨들이 같이 봉고를 타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내릴 때 보면은요. 정말로 저런 여자들하고 무슨 술 맛이 나고 술을 먹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밤새 술 먹고 그래서 겨우 이제 정신 차리고 나오니까 이상하잖아요. 나도 이제 목욕탕 들어오고 그 아가씨들도 목욕탕 들어가. 그런데 목욕이 끝나고 그 아가씨들이 꾸미고 나오면요. 들어갔던 아가씨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예쁜지요? 술이 확 당긴다니까 그 아가씨들 보면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본인한테 조금만 투자하면은, 본인을 조금만 가꾸면은 참 예쁠 거예요. 근데 자기 무슨 군인이야? 철못 딱 쓰고, 옷도 1년 내내 그냥. 지금도 내가 분명히 여기 방송 촬영한다고 그랬는데 다 까만 옷 입고 왔어. 좀 이쁜 옷좀 입고 오라고 그랬더니. 그 누가 이 보면은 좋겠어요. 결코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한테 투자하는 게 누구를 기쁘게 해 주는 거냐면 자식하고 남편을 기쁘게 해 주는 거야. 내가 결혼 20년이 됐어. 내가 자식 생일 차려주고 남편 생일 차려주고 시부모 생일 다 차려줬어. 근데 정작 내 생일이라고 뻑적지게 차려 놓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자매님도 그러시죠? 생일은 생일인데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미역국을 하나 딱 끓여 놨어. 근데 역시나 남편이 웬 미역국을 훌딱 먹고 나가 버렸어. <laughs> 그럼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20년 동안 내 생일 한번 기억을 못 해주고, 저렇게 무심할 수가 있느냐고. 혹시 저녁에 내 생일 기억해 줄까? 저녁에 그날따라 술이 떡이 돼서 들어왔어. 그럼 이제 나한테 와서 이제 신세한탄을 하는 거예요. 신부님, 나는 내가 결혼한 지 20년이 돼서 정말로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잊고 싶은 거안 하고, 내 자식들 저렇게 키우고, 살림살이 이렇게 했는데, 20년 동안 내 생일 한 번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고 난 정말로 너무 불행하고 슬프다고 그리고 막 나한테 와서 우는 여자들 난 그런 여자들이 싫어요 <laughs> 자 내가 생일이야 내 남편이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 그럼 오후에요 남편 직장 근처에 나가세요 나가고 전화하세요 여보 내가 결혼한 지 20년째 생일이고 내가 지금 50번째 내 생일이야 내가 오늘 생일인데 너무 기뻐 즐거워 나 너무 행복해 사는 게 그래서 오늘 생일을 맞이해서 내가 한턱쏠 테니까 나와 아, 내가 내면 되지 그걸 그냥 기억해 줄래나 안해 줄래나 역시 올해도 안해 주는구나 그리고 울고 그냥 청승을 떨어요 난 그런 여자가 싫다니까요 내가 내면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아, 내가 멋있게 내면 될거 아니에요 무슨 돈으로 애 휴학시키고 아, 학교 무슨 학교야 엄마 생일도 모르는 놈 대학 보내서 뭐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결혼 25주년이 됐어. 10주년도 까먹더니 20주년도 까먹더니 25주년은 기억해줄래나? 한달 전부터 계속 기다리는 거. 혹시 결혼 기념일 뭘 해줄까? 근데 역시 그날도 그냥 넘어갔어. 나한테 와갖고 신부님, 난 결혼 25주년 또한 번도 기념일 을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그럼 막 눈물 흘리는 그런 여자들은 난 싫어요. 결혼 25주년인데 남편이 기억을 못하는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보, 내 결혼 25주년인데, 이번에 제주도가 7대 경관으로 뽑혔대. 내가 예약해놨거든, 일주일 동안. 다, 다 다음 주에 휴학. 저기 휴, 저기 뭐야, 이 휴가 내. 같이 갔다 오자. 내가 내면 되지. <laughs> 내가 내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는 걸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20년 동안 인상을 쓰고 사는 거예요. 할고그 집을 전부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집에서 누가 행복해야 돼? 아내가 행복해야 돼, 아내가. 아내가 행복해야 돼요. 집에서는 누가 행복해야 되냐면은 며느리가 행복해야 돼, 며느리가. 며느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남편한테 스트레스를 받고 자식한테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시부모는요. 더 미치는 거예요. 뭐가 기쁘다고 시어머니를 모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 형제님들. 내가 남은 인생 이게 참안 죽는 게 문제예요. 옛날에는요, 평균 연령 46세 때는요, 조금 못 살아도, 남편이 속세겨도 시부모가 힘들게도 해다 참고 살았어요. 왜 참고 살았는지 아세요? 몇 년만 참으면 죽을 거니까 몇 년만 참으면 죽을 거니까 다 참고 살았어요. 요즘은 참고 살아도 50부터 110살까지 60년을 어떻게 참고 살아요? 뭔가 긍정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야죠. 그러니까 집에서는 누가 행복해야 되냐면 며느리가 행복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형제님들은 누구 행복만 책임지면 행복하냐면 마누라, 아내, 집사람만 행복하게 해주면요. 여러분들 일생은 남은 생은 전부 편안해요. 남은 생은. 그래서 집에서는 이제는 21세기는 누가 행복해야 되냐면 여자가 행복해야 돼. 여자가 행복해야지 모두가 행복한 시대가 오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예요. 성모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 생각에 내 마음 기뻐 뛰는 나이다. 성모님이요 그렇게 불행하게 산게 아니에요. 굉장히 행복하게 사셨어요. 내 마음 기뻐 뛰는다. 그리고 인류의 구세주를 계속 키우셨는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물론 마지막 날 아들 돌아가신 건 너무 너무 마음 아팠지만은 금방 살아났잖아. 3일만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린 뭐통보의 어머니 뭐고통의 받아 이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성모님은요. 굉장히 행복한 분이야. 내 마음 기뻐 뛰논다 그랬잖아요. 또 성모님이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이 뭐라 우리 그래? 주님의 어머니가 나를 찾아 주시다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내 태중에 있는 이 아기도 기뻐서 뛰놀았다 그래. 세례자 요한도 성모님의 어머니가 오니까 이게 얼마나 생동감 있는 찬양이에요. 성서에는 슬픈 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상의 예수님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줘요. 발을 씻어주고 난 다음에 마지막 유언을 해요. 뭐라고 유언을 하냐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로다. 너희들이 정말로 내 옆에 붙어 있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내곁에 떠나지 말아라. 나와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 아버지 이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이 사람들도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간다. 내가 가야만이 누가 오신다? 성령께서 오신다. 너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들은 물어볼 게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 말을 너에게 하는 이유는 내가 이 말을 너에게 하는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흘러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줬어요. 최후의 만찬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했어요. 유언 맨 끝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흘러 넘치려는 것이다. 지금은 고통의 시간이 다가오지만은 나중에 마지막 날에 하늘 날의 문이 열리면 너희들은 물어볼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 하늘 나라를 얻었다는 기쁨에 너희들 가슴이 터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구원 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힘들어도 이 세상이 좀날 실망시킨다 하더라도 내가 마지막에 하느님 아버지 집에 간다는 확신이 있다면은 어떨 것 같아요? 항상 기쁠 수 있어요. 항상 기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욕심이 꽉차 있느냐면은. 이 세상에 욕심이 꽉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 신앙이니 못 되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은 기쁨이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가 저는 항상 기뻐하여라. 이말 굉장히 심오한 얘기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기도하여라. 이거 아주 또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 천주교 교우들 기도 참 열심히 해요. 근데 무슨 기도를 열심히 하느냐면 간구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해. 이 미사 지향을 내가 우리 생태 마을에 뭐 피정 참 1년 내내 많이 와요. 구역장님, 반장님들, 뭐 노인 대상 레지오 뭐별 개인 프레스티움별 단체가 다 와요. 정말 열심히 한 사람들이 우리 생태 마을에 오세요. 근데 미사 지향을 보면은요. 기가 막혀요. 전부 뭐냐면은 대학 입시 합격해 달라는 거. 그다음에 딸 결혼시켜 달라는 거. 그 다음에 딸애 생기게 해달라는 거 임용고시 합격하게 해달라는 거그 다음에 전세 나가게 해달라는 거 월세 나가게 해달라는 거 응, 지금 분쟁이 걸려있는데 분쟁 잘 되게 해달라는 거 이런 게 미사 지향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미사 지향은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나를 위해서 미사 넣으신 우리 교우가 한 분인데 난 너무너무 고마워요 나를 위해서 미사를 넣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간구기도가 많아 간구 기도를 자꾸 하느님께 드리다 보면은 내가 신앙이라는 건 내가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간구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은 나중에 보면 하느님이 내 뜻을 실천하고 있어. 하느님이.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의 종이 아니라 누가 내 종이 돼 있어? 하느님이 내 종이 돼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 하느님 내 종이 돼 있는 경우가 그건 신앙이 올바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서른 살까지 키워놨어. 그랬더니 자녀 자녀가 와갖고 어머니 아버지나 이렇게 서른 살까지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차를 좀 그랜저로 바꿔드릴까요 핸드폰을 좀 좋은 걸로 큰 걸로 바꿔드릴까요 텔레비전 led로 바꿔드릴까요 집을 천당역 분당으로 옮겨드릴까요 이런 자식은 토요일 날 온다면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져요 기다려지죠 근데 올 때마다 엄마 나 이번에 우리 애가 대학 들어가는데 엄마 학비 좀좀 좀 대줘. 아, 거기 땅 있잖아. 그거 팔아갖고, 어 학비 좀, 손자 학비 좀 대줘. 엄마, 나차좀 바꿔줘. 엄마, 나집좀 강남으로 가게 좀돈좀좀 좀, 좀 줘. 맨날 올 때마다 징징거리면서 달라고 그러는 자식. 엄마, 나 토요일 날 집에 갈게. 그럼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laughs> 무섭죠? 하느님도 똑같아요. 이렇게 면눈두 뭐 개, 콧구멍 두개 그냥 다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묵주기도, 구일기도 책딱 펼치고, 묵주 딱 붙잡으면요. 하느님이 깜짝 놀라는 거야. 이번 때뭘 달라고 저게 또 구, 구일기도 시작하나. 그렇게 많이 줬는데, 헌금이나 많이 하면서 달라고 내가 이해를 해. 여러분들, 천 원짜리하고 만 원짜리가 길 가다가 만났대요. 천 원짜리가 만 원짜리한테 물어봤대요. 너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 그랬더니 만 원짜리가 나 요즘 너무 바쁘다고. 한국 시리즈 야구 구경도 가야 되고 연극도 보러 가야 되고 갈비도 먹으러 다녀야 되고 여행도 다녀야 되고 교회도 다녀야 되고 너무 바쁘다고 이 파리 나무 십자가 공연도 보러 가야 되고 너무 바쁘다고 아, 그러니까 만원짜리가 또 예의상 천원짜리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는 너는 어떻게 지내느냐 그랬더니 천원짜리 하는 말이 나는 사는 게 하나도 재미가 없어 그날이 그날 같고 매일 똑같아 뭐가 그렇게 그날이 그날 같은데 그랬더니 천원짜리가 하는 말이 나는 하는 일이라고는 성당 다니고, 성당 다니고, 또 성당 다니고, 성당만 다녀. 그러더래요. 아니, 하느님한테 헌금이나 많이 하면서 시키면 내가 이해를 해. 딸랑 천원 주면서 뭐 이렇게 부탁하는 게 많아요. 미사 예물도 그래. 내가 보면은 이렇게 만 원짜리 미사 예물 넣고 막열 명씩 쓰는 사람들 많아요. 그한 사람당 천 원이야, 한천 원. 내가 내 얘기 아니야. 내 동창신부 얘기예요내 동창신부님 얘기예요 내 동창 신부님 얘기. 송영호 뻘건 이 신부님 얘기예요. 아나 좋은 거 배웠어요 그 신부님한테. 아니 하느님한테 미사의물을 내면서 천 원을 내면서 열, 만 원을 내면서 열 명을 쓰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하느님이 천원 받고 너무 바빠요천원 받고 헌금이나 많이 하면서 달람 내가 이해를 해. 달랑 천원 하면서 그냥 자꾸 간구 기도를 하다 보면 하느님을 시험하게 돼요. 자꾸 간구 기도를 하다 보면 하느님은요 감사 기도 찬양 기도를 드릴